네, 광주 북구의 이영석 의원입니다. 집회 시위와 관련돼서 일선 경찰 직원들에게 잘못된 좀 시그널을 줄 수가 있어서 본질이 들어가기 전에 청장님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용혜인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이건 경찰의 과잉 진압이 원인입니까 아닙니까? 청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사법부에서 판단하신 부분을 존중하고 당연히 그게 지금 집회 시위와 관련돼서 아까 정당한 법 집행은 보호받아야 된다 이런 답변을 하셨고 용혜인 의원이 질의하셨을 때 굉장히 시니컬하게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2018년 8월 21일입니다. 우리 경찰청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에서 이것은 명백하게 과잉진압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2020년 4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경찰이 2015년 11월 백 씨에게 직사 살수를 한 행위는 백 씨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경찰의 과잉 진압이다. 인정하시는 거죠? 예, 사법부 판단을 존중합니다. 네, 인정하시는 겁니다. 예. 이게 자칫하면은 정말로 앞으로 잘못된 집회 시위와 관련된 진압 행위에 잘못된 그런 지침을 줄 수가 있어서 확인한 겁니다. 우리 용혜인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저위험 권총과 관련돼서 청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우리 경찰의 경찰 장비 관리 규칙 있죠? 네 있습니다. 예, PPT 보시면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품을 구매할 때는 일정한 규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성이 담보되어야 됩니다. 생명 신체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반드시 검사하고 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위험 권총 위해성 장비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예, 위해성. 예, 위해성 장비죠. 네. 예.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면은 갑자기 뭐 38억 예산이 반영이 되고 또 내년도에도 좀 86억 예산이 반영이 돼 있어요. 이 지금 표준검사 규정 기준 마련돼 있습니까? 저희 연검총? 규정은 아직 안 돼 있지 않았다고 예. 합니다. 네. 아까 답변하실 때 12월 뭐 금년 말까지 예. 마련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안전성 규격도 지금 없는 이런 저희 연검총 86억이나 구매하겠다 이렇게 예산에 반영한 게 타당하다고 보세요? 이 총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를 들어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 같은 선진국들도 현장 경찰관 등 1인당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가는 과정이고요. 아니, 네. 그러니까 저희 검총을 구매하는 것은 저는 뭐 나쁘다고 보지 네. 않아요. 대신 구매를 하려면 사전에 안전성 규격이나 이런 표준 규격들이 마련이 되고 네. 예산을 반영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 예산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반영한다. 이거 경찰청 업무가 정당하다고 보시냐고. 의원님 비시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위험검총이라는 게 이제 세계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도입되는 유해성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안전성 검사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완벽하게 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나 표준 규격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올해 배정된 예산으로 리볼버 권총 구입하려는 계획 갖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게 금년 작년에 네. 예산 심사인데 한 PPT 띄워봐 주세요. 지난 작년에 2023년도 예산 심사 회의록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밑부분 봐보세요. 행안위 예산 소위원장 김철민 의원이 이렇게 정리를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정리합니다. 38억 예산 중에서 저희원 권총 예산 13억 5천만 원은 살려주고 나머지 금액 25억 600만 원은 삭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경찰청에 남아있는 13억 5천만 원 예산은 뭘 구매하도록 지금 배정된 예산이죠? 저희원 권총이죠? 네. 근데 리볼버 권총 지금 구매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 이게 지금 예산 편성 지침에 맞다고 판단하세요, 청장님? 저희가 검토한 부분은 예산 그 항목상 그 권총 보급 예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저희원 권총이 지금까지 완벽하게 검증이 됐습니다. 행안위 예산 심의에서 리볼버 권총은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저희원 권총 예산으로 13억 5천을 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 편성 지침에 맞게 경찰청에서는 집행을 하고 또 그 계획을 세워야죠. 그걸 권총 예산이다 그래서 리볼버 권총 구입하겠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어요? 그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 편성 권한을 침해한 겁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거 리볼버 권총 구매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은. 한번 그건 저희가 국회와 다시 한번 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반드시 새로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리볼버 권총을 구매하겠다 이런 계획들은 폐기하시고 그리고 정확히 안전성 규격 그리고 표준 규격 마련하셔서 예산 편성 지침에 맞게 저희원 권총 구매하도록 그렇게 다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제조사와 함께 최대한 빠른 시한 내에 안전성 검찰을 마치기 위한 그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이 최근에 성범죄자가 굉장히 늘고 있는데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법원에서 신상 공개 명령이 이루어지면 성범죄 알림위에 이름과 나이, 얼굴, 범행 사실들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법무부에서 해야 할 일, 여성가족부에서 해야 할 일, 그리고 또 우리 경찰에서 해야 할 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찰에서는 신상정보 제출서를 접수하고 사진 촬영하고 신상정보 진위 여부 점검, 위반자에 대한 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 의원실에서 지금 이 성범죄자 알림 이 사이트에 공개된 이 성범죄자들의 실거주지를 지금 주소를 확인해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동일한 거주지에 지금